안녕하세요, 무호코입니다. 코마도파크 서바이벌 파크필드 실내 및 실루엣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처음 에버소프트 게임을 체험하기 위해 오신 분들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게임을 뛰었습니다. 이날은 또한 유다파파님도 참여해주셔서 같이 게임을 뛰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제 촬영을 도와주는 소라도 함께했습니다. 이날은 지난번에 사용했었던 토이스타 M4 키모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옵틱으로는 레드인사의 카이퍼 모델을 장착해 놓았고 호복고무와 모터를 교체하였으며 내부에 PPS 드랍핀 모스펫을 장착했습니다. PPS 드랍핀 모스펫은 단돈 58,000원에 전자트리거이며 센서식이 아닌 버튼식이지만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점사 기능 및 바이너리 트리거 세팅이 가능하며 모터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빠른 단말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날은 11.1 리포 배터리를 장착해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천천히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어? 호복 교체를 해서 지난번에 비해 궤적이 상당히 괜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러쉬한 리더파파에게 전사당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조금 빠르게 적들과의 교전지로 뛰어갔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적이 있을지 모르니 한 번 더 확인해봅니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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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대로는 계속 교착 상태만 이어질 것 같아 먼저 선두로 진입합니다. 아직 적이 남아있으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잠시 기다립니다. 어, 깜짝아. 잠시만요. 아, 팀. 팀에게 팀킬 당하여 전사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져 다음 라운드부터는 실내 킬하우스에서 게임을 뛰기로 하였습니다. 시큐비 필드 특성상 팀킬과 기습을 당할 확률이 높으니 팀원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적팀이 전멸하여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거의 팀 있어요. 학원. 저 학원. 다음 라운드도 팀원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브리만 컨데 왼쪽 봐주세요. 제가 오른쪽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포켓몬이 상대팀을 모두 다운시키면서 팀의 승리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포켓몬끼리 저도적으로 격시를 수색하며 플레이하였습니다. 코너에서 대기하던 적에 의해 분사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다시 팀원들과 함께 천천히 나갔습니다. 문 뒤에 한 명 있고 오른쪽 코너 메시켜요. 오른쪽 코너는 뭐인지 모르겠어요. 코너를 견제하면서 천천히 문 쪽으로 견제합니다. 료딩! 와, 깜짝아. 저. 아! 적에게 당하여 전사했습니다. 미안. 다음 라운드는 저는 토이스타 키모드 M4 사용을 중지하고 조금 예능스럽게 게임을 뛰기 위해 어떠한 무기를 들지 않은 채 방패만 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 키모드 M4는 팀원인 빅맨에게 한번 사용하게 해봤습니다. 그거 안전 놓고 싸워도 돼. 궁금할게. 줄 안 돼? 진짜? 1점이야 그거. 1점이야 지금? 지금 1점이야. 아니 좀 올라갈게. 나 진짜 2대로 먹어. 살만한데 근데? 생각보다? 어디로 갈 거야? 첫 걸스 좀. 그거 한비 믿고 가시죠. 상대기로. 저는 팀원의 선두에 서서 빅맨은 후방에 서서 격시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따라와. 팔로우 해. 넘어갔어. 내 위에 있어. 나 보고 있으니까. 헬프니 적팀이 전멸하면서 팀의 승리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PPS 드랍핀 모스펫의 사용 후기로는 58,000원의 가격대를 감안하면 매우 뛰어난 성능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사용 모터가 포크나 스피드 모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단발만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가진 전자 트리거를 찾으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